기분이 약간 묘했어. 왜 묘하냐면 여기 나와서 친구들이랑 막 술 마시고 막 얘기하고 그러던 때가 생각났거든. 그거 공사하느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새로운 백화점 뭐 새로운 것들로 거듭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씩 다 정비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파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 나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 되게 기분이 묘하네. 돌아가서 일하다가 죽겠구나. 오빠랑 언니를 데리고 내년 봄에 발리를 갈 건데. 거의 기포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버터가 타게 올라오는데 남의 몸에 대보니까 편하네. 마음이 아 내가 먼저 소개했어야 되는데 당했다. 근데 지금 나온다는 말도 안 했는데 이거 동영상이에요 심지어? 이거 무서운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 이거 요정식탁 유튜버예요? 어. 이거 누구랑 나올 거야? 늦게 배운 도둑질이 제일 무섭다고 늦게 시작한 유튜브가 이렇게. 이분이 누구야? 우리 매니저 그냥 막 찍어대네 그냥. 매니저 하면서 셀럽 만나면 갑자기 카메라 되면서 약간 일당백이시네요. 저 데려가려고? 아니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연예인 만나면 무조건 일단 동영상 들이대라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아무래도 유튜버 밑에서 네. 아 유튜브를 네. 잘못 배웠는 줄이 아주 이러다가 이 바닥에서 퇴출되는 수가 있어. 지금 몇 만이야? 16만 됐어요. 화려하더만 나오시는 분들이 출연 날짜 자체가 아니 내가 하겠단 말을 안 했는데 여기 이 바닥 뒤에 약간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출연 날짜 잡으라 그러고 누구랑 나올 거냐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오빠랑 언니를 데리고 내년 봄에 발리를 가는데 서핑 배우 일주일 만에 나 탈 수 있어? 태울 수는 있어. 어 그래? 말을 들어야지. 아, 말 들을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머리가 좋아. 그 대리. 그럼 나 잘 탈 것 같은데. 낭견을 할까? 너 술 마시고 안 가려고 그러시나? 자고 가는 컨셉으로 1박 2일. 1박 2일 컨셉 한 번도 안 해봤지. 자고 아침에 해장국 먹는 걸로 끝내는 거. 연말에 나와. 그럼. 알았어. 응. 당연하지.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자 드디어 들어왔어. 야 너 너무 잘 나간다며 요즘 유튜브. 어. 갑자기 유튜브 약간 혈안이 되셔가지고 조회수. 야 잘해. 야 나가서 볼게. 옛날에 라디오 공개 방송하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그랬는데.
남의 공연장 오니까 편하네 마음이. 즐거워. 아, 이거 아무데 모셔 이거. 기왕 올라가면 더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공연이거든요. 아 그래? 네. 근데 왜 저 요정재형이 저는 왜 초대는 안 해주시고 너 할 거야 이렇게 겉절이로만 쓰시네 스타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야 옷이 있어 좀 화려하게 어, 자신 있죠? 그래? 이렇게 또 입고 나올 어리지 이게 어디서 했죠? 좀 잘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잘 입은 거 아니야? 봤어. 그러니까. 좋은데? 야야. 아 좋았어. 아. 아니 그 와중에 뭘 또 찍고 있어? 야 난 왜 왔나 했네 이 사람이. 이런데 오는 형이 아닌데. 근데 전 또 카메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어? 근데 너무 구성도 좋고 너무 연주를 잘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 보신 거 맞으시죠? 살짝 나. 나 이거 꺼지면 또 다른 얘기 하시는 거네. 자, 꺼봐봐. 기아 공연이 너무 좋아서 또 카더가든을 너무 잘하는 친구니까 저런 보컬 어떤 진짜 연극 밴드 같잖아.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적이 어떨 거 아니? 이겨내야 되거든 헤드라이너로서. 헤드라이너. 헤드라이너야 완전히 이 7포를 지금 닫는. 저기 공연이 좀 오랜만이야. 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처음부터 그랬었고 아 이게 이제 나만이 아닌 거야. 고개는요. 그냥 한 이거는 고이. 그냥 이전에 봤던 공연이랑 좀 다른 느낌. 나는 그 다른 공연은 안 봤고. 아 그거 봤어. 여기다 놓으면 너무 좋았지. 건배사 한번. 형이 관중이시잖아요. 원래 양평 형이 관중이었는데 몇 살 차이인가요? 내가 몇 살이에요? 저 71년생. 파리지행한 검사 기다렸다. 어, 파리지행, 그래. 프랑스 시행. 어, 파리지행 검사 했다고? 파리지행, 파리지행 같아요. 찍어. 파리에서 왔어요. 어. 잠깐, 예쁘죠, 파리. 리. 아, 뭐라고? 리. 생각하지 말고. 뭘, 뭐라고요? 보내줘야 된다. 지금부터 우리는 오 이제 또 잘 갔어 잘 갔어 지 지금부터 우리는 오 마지막 엥엥 엥간하면 친구다 오 와우 야 웃어라 아니요 근데 나 유튜브 안 받아 유튜브 안 받아 뭐 같은 유튜버라 이거야 달라 진짜 달라 진짜 마음이 달라가고 진짜 달라가네 자 오늘은 약간 그림이 다르죠. 예, 다른 건 제가 이제 요정 시상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음악인이니까 공연들이 좀 있습니다. 연말 그 다음에 달마다 계속 있고 음악 작업들이 더 많은데 그 다음에 또 뭐 내 음반도 나와요. 네, 갑자기 본업을 본업과 유튜버 같이. 네. 아, 내가 이걸 소개하려고 갑자기 이게 뭐야? 이거 설명 좀 해봐봐. 앵커리지 자연산 연어 네, 시어머니 품제 야 이거 요정식탁에 쓸게 너무 고마워 이거 야생 살몬이네 야생 살몬은 맛이 달라
깊이보다는 넓게를 더 넓게 넓게 가고. 아 미안하다. 메이크업을 바꿔 왔어야 됐는데. 야, 너 어떡하냐? 야 너무한 것 같아 진짜. 어떡하지? 좀 땀을 내야 되나? 망친 것 같아 얼굴을. 잘생긴 얼굴을 망쳤어. 일부러 음악이 들리라고. 아 이분은 누구죠? 이분은 헤어 담당하는 친구인데 아네스범처럼. 그래도 메이크업을 배웠다 했잖아 너. 10년 전에. 그래도 기본적인 건 배웠단 말이야. 이제 손길 봐봐. 10년 전 스타일. 됐다. 화이팅. 공연하고 오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언제 봤지? 베이스 쓰던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사실 좀 떨립니다. 사실 대구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저한테. 뭔 소리야? 천안 가서는 천안 제 고향 같은 곳이에요. 저한테는 좀 익숙한 곳이고 막 휴가 때 늦을까봐 막 먼저 왔던 생각도 많이 나고 열렬히 환영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이런 분이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죠. 재밌을 줄 알고 왔다. 꽤 있어요.
혹시 유튜브는 아세요? 알아요. 요정 대왕 안다. 뭐 되게 많이 보시는구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여기 지금 몇 명 하는지 다 알거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네! 이렇게 그 호응이 좋을 줄 몰랐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시간은 됐지. 시간 됐어. 안녕하세요. 예, 정재현입니다. 빨리 갔다와서 너무 정신없었고 사실 매일매일 조금 쉴만하니까 너무 무리해서 감기에 또 고생했습니다.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 올겨울 가기 전에 꼭 독감 주사 맞으시길 바라겠고 뭐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해드미가 학교에서 드디어 많은 일들을 마치고 왔고 또 12월 공연을 앞두고는 좀 몸을 만들어야 돼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좀 루틴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 근육, 뒷 근육 큰일 났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제가 좀 여튼 또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저희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소비할 때 뭐 음식이 굉장히 재료가 다양해질 것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는 음식들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데 발맞춰 생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메이징 오트 귀리 음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사실 유당불리증 뭐 그것 때문에 요즘 진짜 많이들 선택하잖아요. 귀리 우유를 오트 밀크라고 하죠. 이거 보세요. 귀여워. 버라이티 밀크 세트. 그러니까 비건 음료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 어메이징 오트 초콜릿, 어메이징 오트 커피. 이거는 폴바셋 콜드브루와 섞었다고 하니까 다른 데 비해서 좀 강성분이 낮춰져 있어서 요즘 당 신경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호기심이 생기고 어떤 맛일지. 기분 좋아. 귀리의 이 고소함, 우유의 고소함이랑 귀리의 고소함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견과류 같은 맛이. 1초에 46개가 팔리고 있다는 거가 무슨 말인 줄 알 것 같아요. 비건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날 수 있다는 거, 달면 싫고 또 너무 안 달면 잘못하면 풋내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이 싹 없네요. 어떻게 맛있어.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코코아 분말도 들어가 있지만 벨기에 생초콜릿이 들어가 있어요. 초콜릿 중에 제일 비싼. 커피도 너무 맛있는데 그 에스프레소 한 잔 타면 진짜 완전히 내가 좋아하는, 조금 난 커피 진한 걸 좋아하니까 한 모금만 먹어도 딱 부드러운 다음에 속이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날씨도 이렇게 약간 좀 쌀쌀하고 했을 때 당기는 음식이 또 있잖아요. 이 어메이징 오트커피와 함께 먹으면 굉장히 좋은 프렌치 토스트를 한번 이 귀리우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렌지 제스트를 좀 만들어요.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베이킹소다에 담가서 씻었습니다. 빵을 좀 썰어 보겠습니다. 너무 얇은 것보다 나는 좀 두툼하게. 오트밀 한 200ml, 소금 한 꼬집, 후추. 제가 거의 설탕을 안 쓰는데 달걀 요리에는 시럽을 한 요 정도. 달걀 비린내도 잡고 사실은 조미료 역할을 하죠, 달걀을 할 때. 충분히 저어주시고 짝킥 중에, 자 이걸 담그죠, 담그입니다. 적셔줘요, 충분히. 이거를 아예 재는 사람도 있어, 하루 전이요. 이게 원래 이 계란 요리할 때는 이게 상온으로 빼고 그래야 되는데 버터를 녹이면서 얘를 충분히 숨을 죽여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달걀에 가장 중요한 건 불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식 뭐 오믈렛 뭐 이거 할 때도 왜 그렇게 우리가 호텔이나 이런 데서 뭐 어떤 맛이 안 나지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열. 버터가 녹기 시작하면 좀 이런 소리가 아니라 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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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나면 돼. 이 약불에 있는 것들을 옮겨 보겠습니다. 거의 소리가 나지 않게. 아, 시간이 없는데 뭘 이렇게 해. 요게 진짜 다른 맛이 나. 예. 네, 달걀 요리는 이렇게 저온에서 하면 야. 약간 기포가 보글보글보글 올라올 때.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면 절대 태워서 하는 방식보다 이렇게 저온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에 계피가루를 좀 올리고요. 우리 그 계란말이 있잖아. 일식집 가면 왜 주는 계란말이 그 느낌 나지?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십니까? 이거 바삭바삭? 이 커피에 이 너무 근사한 아침이네. 밖은 저녁인데 씨. 제품으로 나온 것 중에 커피 맛을 제일 그나마 잘 담은 것 같아. 끝까지 잘 남아있네. 한번 꼭 해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밤식빵으로 해드세요. 진짜 두 배 맛있어요. 충분히 여유 즐기시고, 예, 한번 꼭 따라서 한번 드셔보시죠. 이제 가을바람이 불고 있는데 너무 관리를 내가 여름에 작업하고 막 이러느라고 너무 못했어. 게으른 자여 가난이 도적대처럼 몰려들려. 보면 상태가 안 좋아. 그 다음에 요번에 이런 거 봐. 알로에도 이렇게 싱싱하던 애가. 그래서 큰일이요. 큰일이요. 갑자기 큰일이요 이란 말이야. 이 피어리스는 얘는 예전에 오사팔 때 사온 애들인데 우후죽순 자랐잖아. 여기에 얘네들이 이제 겨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쌍둥이 느낌이 전혀 없어서 얘네를 가져가서 갈아주신다 그랬어. 다른 거 특별 서비스. 원래 대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 가을이다. 가을이야.
네, 여보세요. 본사는 또 다른 데예요? 어딘데요? 여기 한참 가야 돼요? 길 건너편이요? 아, 그래요? 얘들아 안녕. 여기서 잘 자라. 봐봐 어떻게 됐는지.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완성.